2022-23 시즌 프로농구 개막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창단 2년 차를 맞은 대구 한국가스공사 농구단도 일요일 홈에서 개막전을 펼칩니다. 지난해 KBL 무대 입성한 가스공사는 첫 시즌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 개막을 앞두고 선수단에 큰 변화를 주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. 가스공사는 리그 최고의 가드로 꼽히는 이대성부터 높이와 수비를 자랑하는 외국인 선수 은도에 부상에서 돌아온 정효근까지 가세하면서 팀 첫 4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. 개막에 맞춰 유니폼 색상도 푸른색으로 바꾸고 대구시와 연고지 협약까지 마무리했는데 가스공사는 오는 일요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전주 KCC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.